여보, 네네네네. 준비되셨으면 됐고요. 갈게요. 네네. 자, 전남 그리고 5일 시장길 7. 갈까? 준비됐어요? 거울 좀 조절할게요. 저는 미모를 조절할게요. 네네. 워낙 애교가 많으신 것 같아요, 고은 씨가. 립밤 좀 발라줄까요? 에, 해봐. 에. 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아들 같기도 하고. 에. 바들바들 안 떨어도 돼. 오 마이 갓! 이 머리가 갑니다. 예이. 우와, 여기는 진짜 외국 같아. 진짜 무슨 제주도 무슨 섬 같은. 그치, 그치. 약간 진짜 좀. 비 오는 날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너무 좋다. 이게 비 오고 좀 이런 날. 아, 분위기가. 비가 오면 좋은 게 막 같이 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남녀 부부도 딱 같이 졌는 거야. 오. 나 그냥 마음 놔도 돼? 안 돼. 아니, 말 안 돼. 6년 차네요. 진짜 그런 느낌이 없어. 이제 엊그제한테. 원앙이 헤엄치고 있어, 여보. 원앙이. 진짜? 원앙이요. 이놈 가지 말아야지. 원앙 그거 이렇게 마주보는 신혼집에 선물하는 그 원앙? 널 사랑해. 어, 졸린 거, 뭔 노래야 이거? 와, 어떻게 하더라, 그거? 어설픈 나의 말이 사랑했기 때문에 알았어. 촌스럽고 못 믿어도 아무나 하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아무나 하는 그런 말은 아니야. 아니야. 거의 그 다음이야. 너무 참 귀여우시네. 그러니까요. 어, 강퇴되는 거. 아, 잘났다. 강퇴되는 거. 아. 잘났다. 난고해. 시중진담 가사 알아서 맞은 남자는 나밖에 없어. 최신곡 하면 여기도 지지지지 생각나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 가장 최신곡 여기 뭐 있어? 아는 거 있어. 봐. 봐. 기다려봐. 하지마, 기다려봐. 아,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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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 사이코? 어, 그런 노래 있어. 사이코, 사이코. 어, 레드벨벳?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라는 노래가 있다고? 국밥. 밥 먹고. 어. 국밥이 진짜 맛있대.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그래, 밥 먹고 합시다. 아, 밥 먹고 합시다. 원래 밥을 먹고, 여보. 음식을 사야 적당히 사. 아, 진짜 맞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명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요, 소머리 국밥 하나를 그치? 먹고요. 소머리 국밥. 콩나물 국밥 하나 시키고. 그럴까? 야, 수육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고 하면 좋겠다. 막걸리 얘기하는 순간에 네. 입과 미소가 머금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어, 뜨겁시. 어, 이거 서울 가면 생각나겠다. 아, 정말로. 아, 맛있어, 맛있어. 아, 저렇게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보약이. 여보. 여보. 어머, 안경 좀 봐요. 아, 진짜 맛있어. 선글라스가 됐네. 맛있어. 바꿔 먹을래? 아, 이거 넣는 거 아니야. 바꿔 먹을래? 아, 이거 넣는 거 아니야. 아, 네. 귀엽네요. 소머리국밥에 부추를 넣어요. 오. 너? 아니, 저도 지금 그만 들려요. 오, 진짜. 어? 뜨거워 죽겠는데. 1차 시도에 실패한 거죠, 지금? 뜨거워. 2차 시도 이제. 들어가죠? 와, 너무 맛있게 먹죠. 아, 이거 맛있어. 딱 나에게 맞춤 맞게 해놨어.
오! 입이. 그러니까. 그 공룡만 해놔요, 입이. 진짜 너무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국밥을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 거의 한 분씩 인연 같네. 이 맛집이니까 많이 들어요. 네, 맛있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야, 저. 야. 어, 너무 맛있게 복스럽게 드신다. 진짜. 비 오는 날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뜨끈한 국물이. 아, 저. 네. 아까 화재 감독님 처음 본 것 같아. 오, 화재 감독님. 미남이야. 너무 미남. 아, 반갑습니다. 아, 여기.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어, 진짜 저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큰 거야. 되게 멋있었어. 진짜 좀 남성미가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어, 되게 터프해 보이는 거야, 사람이. 되게 강해 보였어, 강인한 사람. 여보,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예쁠 수 있을까? 나도 허재 감독님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거의 한 나랑 한 14년, 5년 차이 나는데. 15년 뒤에? 15년 뒤에면 우리가 몇 살이야? 나 한갑이야? 한갑잔치 하고 있겠네요. 한갑잔치 하고 있겠네. 그럼 나는 그때는 또 뭐? 정확히 마흔. 이게 약간 연상들의 딜레마다. 내가 60을 딱 됐는데 당신이 56살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는 여보가 환갑을 하든 칠순을 하든 나는 안 할 거야. 왜냐면 아내가 마음 아플까 봐? 그렇지. 나는 안 할 거야. 대신 생일은 챙기지. 어? 나 배불러. 네? 세 개 시켰으면 안 될 뻔했네.